안녕하세요. 성실 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0강 쇼핑몰 사업자의 성실 신고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다른 업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장부관리 등을 꼼꼼히 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쇼핑몰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쇼핑몰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소득 쇼핑몰 사업자, 너희는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고소득자니 좀 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져 이런 제도입니다. 쇼핑몰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쇼핑몰 사업자는 제1업종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예전에 20억에 비해서 15억 원으로 감소한 상태고요. 쇼핑몰 사업자의 특성상 매출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 꼼꼼하게 장부를 관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쇼핑몰업 성실신고 확인 매출 관리 포인트는 뭘까요? 쇼핑몰은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없게 꼼꼼히 매출을 집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오픈마켓, 그 다음에 소셜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많으시죠? 각각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내 매출 화면도 다르고 그 화면에 따라 매출로 인식해야 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등의 해외 마켓 매출인데요. 이 부분도 요새 증가하는 추세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외 마켓 매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지사 매출인데요. 각 피지사에 전부 접속해서 부가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100% 노출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쇼핑몰업 성실신고 확인 비용관리 포인트를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은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챙기는 데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많이 들어보셨듯이 장기는 거래 명세서 있는데 그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도매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광고비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하시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비 비중이 비용 중에서 좀 큰 편이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개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기준 금액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특히 젊은 쇼핑몰 대표님들이 요즘에 영업권이나 상표권의 평가를 통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법인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인과 개인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